이별. 아직까? 어, 유리구나. 어서 오렴. 너무너무 예뻐요. 아줌마, 제가 물 주는 걸 도와드릴까요? 그래, 좋지. 오, 아줌마, 정말 너무너무 예쁜 꽃밭이에요. 꽃들이 정말 예쁘지? 오, 아줌마, 안 다치셨어요? 아유, 깜짝 놀랐네. 방금 그거 대체 뭐야? 어? 아이고, 제발 그만둬, 그만둬. 그러면 못 써, 방울아. 아유, 정말 간 떨어질 뻔했네. 방울이라고 불러요. 귀엽지, 아줌마? 돌고양이 아니야? 그래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숲속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다시 건강해졌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그런데 유리야, 오늘은 약속한 대로 숲에 가서 나물 캐는 걸 도와주겠니? 네, 그럼요, 아줌마. 뭐야, 웃고만 있지 말고 날 좀 도와줘. 아이, 뭐 하는 거야? 아, 기다려. 아유, 난 나물이 아니야. 아이고, 아유. 아유, 으차. 아줌마, 반대편에 가서 나무를 캐올게요. 그러렴. 잘 부탁한다, 유리야. 나랑 가자. 요리는 아주 재밌어 하는데. 자, 나도 힘을 내야지. 그럼 못 써, 방울아, 방해하지 마. 아구, 피곤해라. 그러지 마. 살려줘, 살려줘. 두더지 살려. 두더지 살려. 아유, 방울아, 그만두지 못해. 어머, 두더지야, 어떻게 된 거니? 보신 그대로예요. 남을 욕하는 건 나쁘지만요, 유리는 귀엽지만 방울이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요. 정말이야. 방울이는 그냥 장난을 치려는 것뿐이야. 걘 장난인지 몰라도 난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알았어, 내가 잘 타일러 볼게. 부탁해요, 호 아줌마. 그래, 알았어. 그 말썽쟁이 녀석은 단단히 혼나야 돼요. 지금 제일 호기심이 많을 때라서 그렇단다. 대체 누구 짓이냐? 유리가 기르고 있는 돌고양이 짓이에요. 어, 정말이야?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돌고양이가 자라면 아무도 못 말린다더니 정말이었어요. 살려줘요! 아유. 제발 살려줘요! 아줌마 빨리 좀 구해줘요!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제 돌벽에서 돌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 녀석 짓이에요. 방울이라는 돌고양이 녀석 짓이 분명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조금 전에 절벽 위를 뛰어다니는 걸 봤다. 곰 할아버지도 방울이를 알고 계세요? 어렴풋했지만 알고는 있어요. 곰 할아버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요. 안 돼. 조금만 더 하는 짓을 지켜보자꾸나.
바오리가 지금은 유리랑 함께 있지만 곧 자기 친구들을 찾아가려고 할 거란다. 곰 할아버지, 유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셨군요. 그런 한가한 말씀 그만하시라고요. 죄 없는 너구리를 적골로 만들고 우리 집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고요. 그렇군요, 호호 아줌마. 방울이의 장난도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고 더 이상 숲속의 동물이 살기 힘들어지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맞아요, 맞아. 알겠어요. 내가 유리한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자. 부탁해요, 호호 아줌마. 호호 아줌마! 어? 잘 해낼까요? 잘하고 말고 호호 아줌마에게 맡겨두자꾸나. 방울이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방울이는 그런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래, 방울이는 참 귀엽게 생겼지. 하지만 방울이 때문에 숲속의 동물들이 모두 고생을 하고 있어. 숲속의 동물들이 심한 일을 당해도 괜찮겠니? 하지만 방울이는 세상에서 날 제일 잘 따라요. 방울이 일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유리야. 싫어요. 절대 방울이랑은 떨어져서 살 수 없어요. 유리! 유리야, 잠깐만 기다려! 유리! 유리야. 네가 방울이하고 헤어진다고 그렇게 괴로워할 줄 아줌마가 몰랐구나. 하지만 유리 너도 들판을 자유롭게 뛰어노는 게 즐거운 것처럼 방울이도 방울이가 나하고 자란 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것이 좋단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아줌마! 즐거운 파티날 모두 모여서 즐겁게 놀아야지. 어머나, 벌써 10분 전이네. 빨리 준비를 끝내야 되겠어. 다음은 케이크에 딸기를 올려놔야지. 자, 이 딸기 하나만 올려놓으면 케이크 준비는 끝나는 거야. 아이고, 하필 이럴 때. 아유, 참. 계세요, 아줌마? 얌전히 엄마가 벌써 왔나봐. 일로 어쩌면 좋아. 내가 이렇게 작아진 걸 보이면 안 되는데.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집에 안 계신가봐. 얌전히 엄마는 심장이 약한데 날 보면 놀라서 자빠질 거야. 대답은 없지만 들어가도 되는 거지요? 저렇게 놀랐는데 심장이 무사할는지 몰라. 어휴, 어쩌면 좋아. 누가 오기 전에 빨리 물을 담아야 되겠는데. 계세요! 뚱뚱 부인이야. 아이고, 얌전히 엄마 좀 봐. 정말 깜짝같이 숨었네. 들어가도 되죠, 호호 아줌마. 나도 빨리 숨어야지. 호호 아줌마 집에 안 계세요?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모양이네. 내가 좀 빨리 왔나? 어머머머머머, 야, 정말 맛있어 보이는 과자네. 하지만 왠지 서운한데? 호호 아줌마는 항상 특별한 요리 비법을 가지고 나보다 멋지게 과자를 만든단 말씀이야? 그러면 정말... 테이블이 쓰러졌어. 하지만 음식들은 무사하구나. 아휴,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했지? 하지만 우선 한 입... 아유, 이러면은 안 되는데. 아니야, 호호 아줌마는 음식을 충분히 많이 만들어 놨을 거야. 계세요. 저 목소리는 새초미 부인 목소리야.
제발 서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오, 아줌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쓰러지기 전에 어디든 빨리 숨어야 되겠어. 아이고 안 다쳤나 몰라.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게 틀림없는데.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야 아이고.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뭐니나 아무도 없네. 분명히 여기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이상하다. 벌써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모두들 어딜 갔나. 방금 천둥 치는 소리 같은 걸 들었는데. 아이고 뭐니나 나 몰라. 아이고 이걸 어떡해. 이 꽃병은 예술가가 만들었다던데 틀림없이 비싼 걸 텐데. 역시 새첩이 보인다운 생각이야. 어머나 마지막 손님이 왔어. 아줌마 늦어서 죄송해요. 아이고 뭐니나 이를 어째. 그럼 들어갈게요. 날 보이는 눈이 나쁘니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거야. 모두들 안녕하셨어요? 어머나 저기 한 분 계셨네요. 호프 부인 거기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어휴 나비였네. 어머 뚱뚱 부인 그런 곳에 누워 계시다니. 감기에라도 걸리셨나 보죠. 어머나 열이 제법 있는데요. 어머 몽실이었잖아. 정말 이상하네. 모두들 어디 계세요? 제발 들키지 말았으면. 아휴 아직 언제까지나 여기 있지. 언제까지 여기 이렇게 숨어 있어야만 하는 건가 그래. 언제쯤이나 밖에 나갈 수 있을까. 아휴 이거 정말 곤란하네. 모두 숨어 있으면 파티를 할 수 없는데. 모두들 어디 가버린 거예요? 벌써 2시가 훨씬 지났는데 말이야. 어머머 시계도 잘 안 보이네. 좀 더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어. 아휴 정말 살았다.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모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머나 이럴 어째. 호 아줌마한테 뭐라고 변명을 하지? 아유 테이블을 부숴버렸어. 새처음이 부인. 아유 이제 오셨어요? 아유 정말 잘 오셨어요. 저기 테이블이라면은 여기 있어요. 뭐 조금 낡고 뭐 작긴 하지만은 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하지만 테이블보다 엉망돼버렸어요. 아유 새 테이블보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테이블보라면은 여기 있어요. 호호 아줌마에게 드릴 선물로 가져왔어요. 아 멋진 색깔이네요. 정말이네요. 비싼 것은 아닐 테지만 뚱뚱 부인은 원래 물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어머나 고마워요. 모두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여기 있다니. 그런데 꽃이 없어서 식탁이 쓸쓸하군요. 내가 집에 가서 가져올게요. 어머나 기회는 지금뿐이야. 꽃이라면 여기 있어요. 어머나 얌전히 엄마. 어때요? 예쁜 꽃이죠? 어머나 예뻐라. 잘 됐어요. 꽃까지 생겼네. 아이고 모두 꼭 필요한 물건만 가져왔네. 어머나 그런데 꽃병이 없네요. 호프 부인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저도 선물을 가져왔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설마 꽃병은 아니겠죠? 이게 바로 그 설마예요. 정말로 멋진 꽃병이에요. 아이고 정말 그래요. 분명히 비싸게 주고 산 예술품일 거야. 아니에요. 집안 정리를 하다가 찾아낸 거예요. 이 방에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온 거요. 자 식탁도 식탁보도 꽃도 꽃병도 모두 갖춰져 있으니까 이 방을 예쁘게 꾸며보자고요. 그래요 그래. 호 아줌마가 돌아오기 전에 멋지게 장식해놓자고요. 그래요. 어떻게 이럭저럭 잘 해결이 됐네. 마침 다행이야. 자, 난 부엌에 가서 케이크를 마저 만들어야지. 자, 이제 완벽하게 방을 장식했어요. 이제 호 아줌마만 기다리면 돼요. 하지만 음식이 엉망이 돼버렸으니 이걸 어쩌지요? 그렇군요. 음식이 없으면 파티가 심심해질 텐데요. 정말 그래요. 여기 맛있는 음식이 나갑니다. 자, 보세요. 제가 가진 솜씨를 부려서 만든 크림 케이크예요. 이렇게 모두 모이니까 정말 좋네요. 정말이에요. 모든 게 새롭고 멋져 보여요. 아줌마의 크림 케이크는 자랑할 만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나랑 똑같이 만드는데도 훨씬 맛있어요. 서희한테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시지 않겠어요?
전 그냥 여기에 와서 먹으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맛있는 케이크를 먹어볼까요? 어머머머머머머. 호호 아줌마. 아줌마 케이크에는 왜 딸기가 없는 건가요? 어? 글쎄요. 그 딸기가 어딘가에 숨어서 숨바꼭질이라도 하면서 놀고 있나 보죠. 만물 박사 호호 아줌마. 야호! 바다에 빠졌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바다가 그렇게 깊어요? 깊은 것뿐만이 아니라 깊어도 엄청나게 크단다. 와. 모두들 아빠한테 잘 들었겠지? 하지만 우린 좀 더 듣고 싶어요. 그럼 내가 바다 공부를 하는 학교를 열까? 우리 일도 입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론이지. 와.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호호 아줌마가 선생님이에요. 학교요. 바다를 공부하는 학교요. 바다를 공부한다고? 어머나, 당신도 입학하시려고요? 네? 다 바보 같은 소리만. 내가 이렇게 보여도 바이킹의 자손이라고. 바다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지 알고 있어. 근데 바다 학교에 입학을 하라니 말도 안 돼. 나도 친구 할아버지를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럼 호호 아줌마의 바다 학교 수업을 시작하겠어요. 먼저 출석을 부르겠어요. 도? 네. 레? 네. 미? 네. 파? 네. 솔? 네. 그리고 핫산부이? 네. 응? 어머, 핫산 씨까지 오셨네. 네, 조수를 소개하겠어요. 부탁해요, 이천 씨. 좋아요, 좋아. 조수 노릇을 하죠.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이 그림처럼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끊임없이 크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밀려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거. 선생님, 바다는 어떤 소리를 내나요? 자, 하산 씨, 그걸로 가져오세요. 그걸로요? 네, 그걸로 말이에요. 자. 아니, 그게 뭐더라? 하사씨 여기 계세요? 예예예. 예. 그것도 좋지만 이번엔 모래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겠군요. 자, 됐어요. 이게 바다의 소리예요. 눈을 감으면 바다 풍경이 떠올라 보이죠? 바닷가는 모래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것을 힘차게 뛰어다니면 바닷물을 흠뻑 뒤집어 쓸 수도 있다고요. 그럼 바닷물은 어떤 맛이 나나요? 그건 말이죠, 하산 씨. 아, 이게 또 뭐 더울 일이? 네, 있어요. 모두에게 바닷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하산 씨, 부엌에 가면 단지가 있을 거예요. 아니, 이거 단지가 두 개나 있네. 오는 걸 가져가야지. 바닷물 마시라. 아마 마실 수 있을 만큼 맛이 없진 않을 거야. 이가다. 어머나, 핫산 씨도 나랑 마찬가지로 잘못 짚었군요. 설탕을 잘못 짚으신 건 아닌가요? 이렇게 구별하기 쉬운 걸 미처 발견하지 못했군요. 물에 소금을 넣고 잘 저으면 이제 됐다. 자, 많이들 기다렸어요. 바닷물이 다 만들어졌어요. 정말이네. 이런 물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곳에서 바이킹의 배들이 다니고 있단다. 아빠는 배에 타본 적이 있지?
이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어땠냐 하면은 그건 그렇죠. 아주 많이 차 선생님. 맞아요. 기분이 좋지요. 그래. 기분이 아주 좋다. 그래요. 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직접 들어보면 어떨까요?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그렇지만 배가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가면 항구의 모습은 점점 안개에 뒤덮이고 아침에 보는 수평선은 검고 넓게 펼쳐졌으며 해질 여기는 하늘이 빨갛게 변하지. 그럼 우리들 마음속에 고향을 생각나게 한다. 응? 아빠 정말 멋져요. 정말 아름다워요. 배를 타보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직접 나가서 배를 타보도록 합시다. 하하, 진짜 배다. 타니까 정말 재밌다. 우리 배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끝났네. 큰일 날 뻔했네. 무서운 바람이었어. 아우 여보 괜찮아요? 정신 좀 차리세요 여보. 난 멀쩡하다고. 그만 시끄러워라. 이게 제가 주책을 부렸죠? 모두들 그만 학교로 돌아가자. 네. 자 그럼 자기가 지은 글을 읽어보세요. 바다는 엄청나게 넓고 커요. 바다는 기분이 좋고 편해요. 건초더미 같아요. 바다는 우리들을 야단쳐요. 바다는 우리들을 모르는 세계를 데려다줘요. 바다는 우리 아빠 같아요. 응?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니까요. 지금 말한 대로 바다는 인생과 같은 거예요. 좋았을 때도 나빴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진짜 바다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란다. 알겠나? 네! 그럼 이 대목에서 해변 학교를 끝내겠습니다. 바닷물은 파도 소리는 배는 좋아. 이 정도면 나도 진짜 바다 사나이라고 알 수가 있지. 참, 그러고 보니 파도 소리도 바닷물 맛도 모르는데 하산 씨는 언제 바다에서 살았다는 걸까? 그래도 나는 위대한 바이킹의 후손이야. 일기예보.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가는 소풍인데 비가 오면 어쩌죠? 응? 걱정 말아요, 호프 부인. 내일은 날씨가 아주 좋을 거예요. 내가 여기 올 때 보니까 아침부터 부엉이가 울고 있었어요. 날씨는 좋을 거예요. 아침부터 부엉이가 울면 날씨가 맑다고 했어서. 아니에요. 난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오다가 황어가 무리로 뛰어오르는 걸 봤어요. 나이 부인, 오시는 길에 황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셨어요? 거미가 집을 지을 땐 날씨가 막대요. 사실은 나도 아침부터 무척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 뒤 나무에 사는 까마귀가 아침부터 시끄럽게 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까마귀가 시끄럽게 울면 큰 비가 내린다는 말 있잖아요. 와, 이거 우리 동네 부인네들이 여기 모두 모이셨군요. 굉장한 음식들이군요. 여러분들이 내일 소풍을 가신다고 들었는데요. 안 됐지만 내일은 폭풍이 불 것 같군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죠? 오늘은 종달새가 높이 날고 있지 않잖아요. 종달새가 낮게 날 때, 다시 말하면 오늘 같은 날은 폭풍이 불기 전날이거든요. 부엉이가 아침부터 울었으니까 맑을 거예요. 아니에요. 황어가 뛰어올랐으니까 비예요. 내일은 꼭 맑을 거라고 하고요. 비가 올 거라고요. 그것도 아주 큰 비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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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맑았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시네. 아이고.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단 말이야. 하여간 여자들이란 정말... 어머나 참 나도 여자면서 그런 말을 했네. 아이고 아빠라. 아이고 이런 데 또 작아져 버렸네. 아 그렇지. 이건 정말 다시 없는 기회야. 부엉이 할아버지. 저런 작아지는 호 아줌마로군요.
부엉이 할아버지 아침부터 계속 울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내일 맑아요? 나는 내일 날씨 같은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집 할멈이 어젯밤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서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아침부터 부엉부엉하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그러셨군요. 혹시라도 우리 집 할멈을 보면은 빨리 돌아와 달라고 말해줘요. 네네 알겠어요. 만나면 꼭 전할게요. 이거 봐 황호야. 무슨 일이에요? 넌 오늘 아침에 물 위로 뛰어올랐다면서? 그럼 내일 날씨는 아주 맑겠구나? 아, 그런 얘기 믿지 않는 게 좋아요. 난 오늘 물 위에 커다란 잠자리가 날아다니길래 잡으려고 뛰어올랐던 거예요. 그럼 황호 얘기도 믿을 수가 없잖아. 왕검이야, 네가 거미줄을 치면 날씨가 좋다고 하는데 그거 정말이니?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아요. 꼭지 새벽부터 내 소중한 거미줄이 망가져서 속상한데 뭐예요? 아, 이렇게 해야 비레미 새끼라도 한 마리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난 그걸로 먹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알아요. 수고해라. 아줌마, 너 작아졌나 보군요, 아줌마. 보는 대로야. 그런데 아까 뚱뚱이 부인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너희 까마귀들이 오늘 큰 소리로 시끄럽게 울었다면서? 너희 까마귀들이 시끄럽게 울면 큰 비가 내린다고 하던데 그 말이 정말이니? 아, 바로 오늘 아침 얘기로군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 문제로 우리 집 양반과 부부 싸움을 했거든요. 우리 집 양반이 내가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고 기른다고 하지 않겠어요? 아이들을 겁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말이죠. 나는 화보를 하는 편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지 아줌마? 무슨 일로 날 보러 왔나요? 내일 폭풍우가 불 거라는데 정말이냐? 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죠? 너희 종다새가 낮게 나르면 폭풍우가 불어온다고 사람들이 말하던데. 아, 그 얘기로군요. 오늘 아침엔 잠이 좀 덜 깨서 낮게 날았죠. 높게 날건 낮게 날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해도 매 미치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나, 그럼 내일 폭풍이 안 부는 거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새들 중에 누가 날씨를 잘 알아맞추더라. 아, 그래요. 언제나 높은 곳을 나르는 소리개가 잘할 거예요. 종달새야, 소리개한테 내일 날씨가 어떨지 물어보고 싶은데 만나볼 수 없을까? 아, 이거 곤란한데요. 거기까지는 너무 높단 말이에요. 네 힘 정도면 올라갈 수 있어. 지금은 날씨가 최고로 좋으니까 날아오르기도 좋지 않니? 저 정도의 높이면 문제 없을 거야. 그건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날씨를 알고 싶다고 한 사람이 당신인가요?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고 싶어도 높이 날지 않으면 알 수 없죠. 이 창궁의 왕자 소리개님은 자이언트산에 걸린 구름 모양을 보고 내일 날씨를 정확히 알아맞출 수가 있거든요. 아, 참 멋지군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고 와볼까요? 어우, 고마워요. 자이언트산의 구름을 보러 갈 때 날 등에 태워줄 수 없을까요?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 산을 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자, 올라갑니다. 보이기 시작하지요. 저게 바로 자이언트 산이에요. 와, 산이. 아이치. 역시 가까우니까 좀 추워지네. 아. 소리개 씨, 내일 날씨는 어떻지요? 오늘 밤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치. 내일은 쾌청하겠어요. 날씨가 맑다고 신난다. 여러분,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내일 날씨는 맑을 거래요. 어머 다행이에요. 까마귀 얘기가 맞은 거예요. 우엉이가 맞았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내일 소풍은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비가 왔잖아요. 어제 아침에 까마귀가 시끄럽게 울더니 저녁에 큰 비가 내렸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한 얘기들은 모두 맞았어요. 아, 죄! 다음에 날씨 맞추기를 할 때는 춥게 입고 나가지 말아야지.